화산광대이시. 화산광대는 안산광대 아니신가? 서무신 어터리 대광대 줄줄이 아니시랴? 나는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지 서 달까지 드는 애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창부시오. 내와 이왕지사 왔던 길에 그냥 가기가 밀밀하죠. 석 달려를 장마해도 개부심이 제일이라고. 이굿거리 저굿거리 해도 창부거리가 제일이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이 양력으로 6월 5일날, 음력으로 5월 초 하룻날인데 앞으로 7개월 동안 정축년을 보내기 전에 보내는 과정에서 애군 사는 거, 수 사는 거, 화재수, 눈큰놈, 밝큰놈, 도둑수, 식물수,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 오르락내리락 계단을 할지라도 엎으러서 다리 안 갇히게 놓으시고, 그 마전부터 전에서 가스 폭발 사고 그 전기에 누워놓고 내가 막아주는 창부시오. 그렇지만 내가 그냥 가기가 밀밀하니 어떤 창부가 내 창부 정을 따라다 대를 넘고는 한 달 눈막은 비월한 달 6월달에 지금까지 천대시 하던 무당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양반이라고. 뜨거니 앉아서 갈등 가라, 골등 가라. 그럴 리가 있어. 내가 덩덩덩덩덩덩덩덩 이걸 따라서 8월한다 라트는 옹수 9월 9일 날 막아내고 9월한다리 드는 옹수 10월 상달로 막아내 10월달에도 그만 날이냐 인간의 허구도 막아내고 뭐냐 여봅서. 네. 내가 1년은 12달 300은 60날 과한역은 16달이 돌아갈지라도 수산한 거 애군 산한 걸 다 막아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살지라도 안방 안에 드는 홍수는 칠성님, 불사님, 재성님이 맞게 도와주시고 거름방에 드는 애구는 거름방 각시가 맞게 도와주시고 육관청, 마루청, 대청으로 드는 홍수는 성주분이 맞게 도와주시고 부엌 안으로 드는 홍수는 팔만 조항님이 맞게 도와주시고 화장실 뒷간에서 드는 애구는 식살귀신이 맞게 도와주시고 장독간에 드는 홍수는 장독 대신이 맞게 도와주고 어쨌든 대문 안에 드는 홍수는 수문장 대감이 맞게 도와주시고 그
토대가 토왕 토주에 드는 홍수는 토대감님이 맞게 도와드리리다. 고맙죠 여러분. 저놈 덕담 같으면은 부자 안 되고 죽는 사람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계세요? 안 계시죠? 옛날 옛적에 멀쩡한 개 보고도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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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게 하면은 도래가 먹는 데는 속담이 있듯이 신들린 무당 높은 제석신이 이치를 이 신의 계좌에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좀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된다 잘된다 앞으로 소원연다 소원연다 하면 그대로 될 테니 두고 보시오. 정말이야 그대로 돼. 어쨌든 또 1년은 12다 300은 65일 다 막았고 그 다음에 사는 집에 애군 사는 것도 다 막았으면 그 다음에 뭐 막아드릴까? 한번 요청 좀 하시오. 그럼 뭘 막아드릴까? 뭘 알아야 면장을 해. 아니 서당께 3년의 풍어로 일품된 석담이 있어. 기찻길 옆에 깨구리가 뭐 3년을 먹어서 살면은 기적 소리를 낸대나? 어? 여러분들 전보로 많이 다녀셨잖아. 무당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왜 물어볼 거 이런 데는 못 물어보. 개인적으로 무당 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는 돈 조금 내고 금집이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어쨌든 애군 사는 거 수 사는 것만 막아줘서도 안 되지. 빚진 사람들 돈 많이 빨리 벌어서 빚 갚게 해줘야지. 집 없는 사람 빨리 돈 벌어서 집 사게 해줘야지.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남자 여자 빨리 시집 가고 장가 가게 해줘야지. 집 안 치는 안 팔리는 사람 땅 안 팔리는 사람 빨리 땅 팔리고 집 팔리게 해줘야지. 어? 그래서 은산에가 눈을 뜨고 금산에가 금을 뜨고 전량산에가 전량을 떠서 4,500만 동포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연강골에 2층에 계신 여러분 안층에 계신 여러분에게 명복을 잔뜩 갖다 드리다. 또 무당 박수를 천대시 안 하고 우비 맥주 그룹 연강을 회장님이 저를 이렇게 무대에 올리기까지 허락을 해준 데 대해서 여간 고맙잖아. 회장님 고맙고 국장장님 고맙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고 인산애가 인을 뜨고 금산애가 금을 뜨고 천량산애가 천량을 다 떠다 줬지만은 이북의 원산 땅에 뭐가 많이 잡혀? 명태가 많이 잡히죠. 그 명태 파는 돈을 몽땅 팔아다가 4천만 동포 4,500만 동포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몽땅 그 돈을 다 실어다 드립니다. 해상하고 인삼을 판 돈 여러분에게 몽땅 갖다 드릴게. 강화하고 화문석을 판 돈 몽땅 여러분에게 갖다 드립니다. 황해도 허구 백리쌀을 판돈 여러분에게 몽땅 갖다 드립니다. 이젠 세 군데 네 군데 판돈 다 갖다 준건 벌써 배가 부른가 봐. 박수치는 소리가 들린다. 옛날에는 철이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하면 인천 제철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인천하고 제철을 판돈 여러분 가정에 몽땅 실어다 줄 테니 두고 없어. 그렇고 소사 땅에 복숭아를 판던 어? 천안하고 포도과자를 판던 안양하고 포도를 판던 내가 몽땅 다 갖다 드릴게까지. 여기 오신 제석신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장자 되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무척 좋아하실 거야 그쵸? 정말 내 눈에 여러분 얼굴이 다 그냥 돈덩어리로 보여. 돈 달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염려 크게 놓으세요. 그렇고 전라도 나주 땅에 배 판돈 그것도 갖다 드릴까? 어?
갈명 땅에 대나무를 판 돈, 대나무 판 돈. 그렇고 울산에는 장가글을 판 돈, 대구에는 사과를 판 돈, 제주도 밀감을 팔았던가, 부산하고 무역선을 판 돈, 강원도 금강산에 감자를 판 돈, 양평 땅에 밤을 판 돈, 대추를 판 돈. 이 가정 저 가정 다 그만두고 싫어다 주고 저다 줄 적에 덩덩덩 덩덩덩덩덩 어떻게 저러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준 건 전복했구나. 어떻게 돈지 모르겠네. 여보소 여보소, 아까 지혜석 신께서는 신사분이세요. 지금 살아있는 분들로 말하자면 젠틀맨이야. 근데 우리 장부신은 조금 쌍놈 축에 들어. 내가 쌍놈 한번 허릴까? 쌍쌍만 한번 허릴까? 그건 좋아서 했다. 아휴, 장부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이정성을 받니까는 70에 소첩 본 것보다는 더 반갑군요. 과부가 호래비방에 껑충 뛰어들어간 것보다는 더 좋군요. 어? 호래비가 과부방에 뛰어들어간 것보다는 더 좋아. 어쨌든 이렇게 우리 장부씨가 좋다 이 말이오. 내가 흥겹게 잘 놀았으니 만담짓으로 차린 음식을 시컷 음양을 했더니 어쨌든 4,500만 동포 우원불구 한불구 여기 오신 제석신, 장군신, 대감신, 조상님신, 창부시 자손들에게 제수열도 운수 열어드립니다. 자, 그 이제 그만하고 나 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천사슬 만사슬 우리 신들이 잘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을 쉴 테니 잘 기원독담하세요. 마음속으로 내 명복을 도와주옵소서, 수명장수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자, 자 일로 와. 아이 가만히 있어. 저리 가, 저리. 자. 적어줘요. 정종평 가져와. 정종평.
또 먼저 물 있으면 더 갖다 놔요. 물 없어서 어떻게 좀 들어 들어 들어. 봐봐. 물병이 보여. 빨리 보여. 받으소사 받으소사 삼칭사시를 받으소사 아하 받으소사 삼칭사시를 잘 받으소야 백만사가 덕이 거기지 마라, 거기 와. 더 나와. 더 나와, 이리. 아하, 4,500만 동포님에게 명사실로만 내리시고, 이마전이 터전에 연강오래 우신 여러분들에게 사실이여 아하 사실 받으소사 받으소사 판사실을 쓰질 말고 빈사실로만 받으소사 받으시고 대한민국의 4,500만 동포 천세 만세를 부르실 적에 만세 만세 만 만세요 저리가 저리가 아 받으아 서사 받으소사 용왕님 전에 받으소사 동해 바다는 남의 용왕 서해 바다는 북해 용왕 용궁 장군님 용궁 부인 용궁 각시면은 용궁 선녀 용궁 신장이면 용궁 별상 용궁 대감님 용부 창부씨 용궁 호구씨 용궁 선왕 이상하시를 잘 받으시고 4,500만 동포님들이 물에 가시면은 용왕님 떡여 길에 나서면 행인떡 대구어 산에 가시면은 산신님 떡여 용왕님께도 받으소사 아하 받으소사 받으소사 시루찬례 찬을 받으시고 이사시를 잘 받으셔야 가진이 능국을 내려주마
망사시를 쓰지 마시고 본사시를 쓰셔달라고 일심정성으로 빕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어. 이제 자, 어서 이제 많이 잡소. 이제 그만 잡소. 자, 어서 그만 잡수고 여기 오신 분들 하나같이 빠짐없이 원만 풀어주세요. 예,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재수없는 자. 자, 거기 돈 있는 거 한 푼만 갖다 여기 놔봐. 그저 신도 돈만 알아. 여러분들 돈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어기 어느 동네 가도 선앙당 있으면 침 뱉고 가지 않으면 거기 돌 던지고 가죠. 조상님한테도 뭐 놓는 것만 알고 부처님한테도 뭐 놓는 것만 알고 하나님한테도 11조 놓는 것만 한대요. 그 이 양반도 이거 놓으니까 싫어지잖아요. 어서서 이제 가요. 자, 아주. 술잔 내려. 엎어. 상은 이마침 갖다 놓으세요. 상 이마침 끌어. 상 끌어. 자, 돌려. 이렇게 돌려. 어허, 넌 무조건 그러지 말고 요령을 해. 자, 들어봐. 들어주세요. 이제 가시면 어떡해. 자, 이쪽에 한 바짝 정확히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네. 자, 들어. 바짝 빼. 허리를 바짝 들어. 허리. 그새 지금 기들이 빠져서 이래. 이것도 못 들고. 자, 바짝 들어. 원 그까진 죽은 거 하나 네 명에서 못 들. 이런. 자, 더 들어. 붙잡고 계셔. 자, 이거 놔봐. 이제 한번 놔봐. 해서 봐. 놔봐. 하나 또 줘. 하나. 잘 붙잡고 계셔. 받으소서 감성 신령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감성 신령님 잘 받으소야 백만사가 꽤 잡수고 싶었나? 안 썼어요. 무슨 각수야. 세상에 해도 너무 아하 아이나
가긴 왕래 감서 하나같이 재수 열고 운수 열고 운수 열고 재수 열게 도와주옵소서. 아, 내려라. 옛날에 생선때갈이 골 속에 빨아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을까? 지금 생선때갈이 골 속에 있는 골 한번 빨아잡숴봐. 골 다 됐어요. 사람도 골이 벼가지고 골다공증이 있다고 뼈가 아프다. 노인네들 지금 나가 잡아주면 뼈 부러지기가 십상팔구야. 그쵸? 그게 다 기가 빠져서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를 운을 받았으니 또 경제를 하락, 경제가 하락된 것을 경제를 살렸으니 재석 신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정성 받으시고 나서 오늘 풀고 하늘 풀고 도와주시걸랑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과 천기만